거 예약했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네. 이기적인 내가 미안해. 여기도 써져 있네. 올해 관광 도시 제천. 짱이다. 다행이다. 그건 아니라 다행이다. 발로 해가지고. 그랬으면 체력장이 되는 거야. 다시 먹어야죠. 뭔가 모노레일 기다리는 것 같지 않고 고향 내려가려고 기차 기다리는 것 같았어. 약간 기차가 지하철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빨리 와. 누나 찍자. 사진. 네. 어머님은 가셨어. 애도. 몇 살이야? 열 살. 홍겨, 홍겨. 동생은 부끄럽대. 누군지 알아, 애기야? 모르네. 잘 가. 아, 모를 수 있어. 그래, 또 같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밑에. 네? 박수라고 그럴까? 이름을 대야 되는데? 네? 이름. 아, 비오네이버 공찬이. 아, 네, 난 김백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분입니다. 2시 20분입니다. 들어가. 와, 딱 20분. 진짜 20분 차야. 대박. 됐어. 안전벨트 됐어. 아, 아기자기. Let's go, man. 네,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네. 버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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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오, 잠깐만. 오, 너무 기울어. 야, 이거 너무 기울어. 오. 아, 경사라서 경사가 세네. 좋네. 오, 경사 보소. 오, 직각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너무 기울어. 왜 이래? 뭐, 무슨 모노리 이렇게 경사가. 아, 다시 돌아온다. 아, 놀래라. 대박이야. 봐봐, 뒤에 봐봐, 경사 봐. 와, 깜짝이야. 토끼인 줄 알았어. 토끼, 어, 토끼잖아. 가짜잖아. 아, 가짜네. 아, 뭐야. 약간 깨알 재미인데, 깨알 재미. 그러니까. 나무에 막 다람쥐 같은 거 없나? 오, 다람쥐, 다람쥐. 아, 다람쥐 있어. 아, 저 뭔가 많이 숨겨놨다. 그게. 찾는 재미네. 여유롭구만. 시원해. 완전 스피니 끝나네. 와, 진짜 힐링하고 가네. 진술이 이러잖아, all mine. 진술이. 진술이. 진짜 남자 쪽에 올라가니까 겁나 어색하다. 커플이었으면은. 아, 손잡고 지금. 아. 손잡고, 어, 아, 사람도 없겠다. 아, 아, 경치 훌륭하. 둘만 탔겠다. 어, 뭐든 아, 못하겠어. 경치 좋아. 연인 들여서. 자기야, 나 떨리는 것 같아. 어, 자기야, 나 떨려. 손잡아줘. 네, 뭘 떨어. 손잡아. 자기야, 손잡아. 자기야,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명심하네. 내가 심심할까봐. 팬들이 준 걸 하나 갖고 왔어. 뭔데? 이게 뭐야? 신기하고 놀라운 심리 테스트. 두근두근 알고 싶어. 아, 심리 테스트 원래 약간 유치한 게 재밌긴 한데. 네. 야, 이거 해봐. 마트에 들렀다가 운 좋게도 경품 행사에서 떡갈비 세트에 당첨됐다. 그런데 옆 사람이 받은 굴비 세트가 더 탐난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A. 옆 사람에게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 B. 주최 측에 가서 바꿔달라고 한다. C. 아쉽지만 그냥 돌아온다. D. 내 돈 주고 굴비 세트를 하나 더 산다. 네, 내가 진짜 잘 싫어하면 의향을 물어보지 않을까? 옆 사람의 의향을 물어본다. A. 어, A. 난 C. 뭔데? 아쉽지만 그냥 돌아온다. 어.
난 그런 거 말 잘 못하거든. 나도 원래 주문 같은 거 못하고 어릴 때. 맞아. 나도 못했어. 막 배달 시키는데 누나들이 엄청 배달 시키라고 시켰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맞아. 해도 뭔가 아 단무지 좀만 더 줘. 이런 너스를 뭐 전혀 못 떨겠는 거야. 좀 어색한 거지. 아예 주문할 때도 어색하고. 근데 요즘에 이라면 좀 달라지긴 했어. 나는 혼자 살면서 주문해야 되니까. 아 맞아. 저 사장님 여기 어디가 어딘데요? 어 저기 혹시 핫소스 사야 돼요? 아니, 서비스 안 주세요. 이 말도 한다니까 이제. 와 역시 살다 보면 뭐야? 어, 속도 감속 수단이래. 야 미쳤어. 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네, 이제 다시 허리를. 야, 이거 허리 다시 양호대 힘을 붙여. 와 누군가. 우와 잠깐만. 와 좀 무서워. 야 나 진짜 이게 롤러코스터 아닌가? 아니 롤러코스터 이렇게 안 올라가지 않아? 와 이거 너무 높다. 너 뭐였지? A. 어. 당신은 질투심이 매우 강해서 때론 위험수위에 이른다. 연인이 멋진 이성과 눈만 마주쳐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다. 질투심을 가라앉히는 여유를 가지길. 아 이게 C. 당신은 연인이 의심되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주변인들한테 묻거나 휴대전화를 슬쩍 뒤지는 등 뒤쫓아가. 치졸하다 진짜. 겉으론 쿨한 척 치졸하다. 질투를 전혀 모르는 양 행동하지만 실은 질투의 화신이 된 당신을 보여주기 싫어서 하는 여우과다. 여우네 여우야. 의심 가는 점들은 확인해 뒀다가 결정적일 때 돌아서는 당신. 맺고 끄짐이 분명하다. 아 나 그런 거 같아. 설문지에서 뭐래? 다시 질문 간다. 동료들과 노래방에 갔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서 당신은 주로 뭘 하는가? A. 신나게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춘다. B. 앞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운다. C. 노래방 책을 뒤지며 열심히 번호를 찍어댄다. D.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박수를 친다. 난 D. 나 D. 약간 어색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 나도 아무것도 안 해. 찐따야? 우리 약간 찌질이야? 아 어떡하냐 우리. 야 적중률 봐. 야 난 맞아. 아 진짜? D. 당신은 지금부터 연애 학습을 착실히 쌓아야 한다. 아직까지 자신만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일단 양보하는 자세를 배우고 실패 원인이 뭔지를 파악한 뒤 연애를 시작한다면 당신에게도 정열적인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아, 뒤는 모르겠는데 앞에는 맞아. 연애 학습을 착실히 쌓아야 된다. 왜 이렇게 씁쓸한 것만 나오냐? 몰라 다 이래.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심리 테스트. 맞아. 지금 당신은 이사를 간다. 새로 가구를 들여놓는다면 무엇부터 들여놓을 것인가? A. 옷장. B. 조명기구. C. 책상. D. 침대.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숙소 옮겼을 때 침대부터. 나도 침대. 일단 자야지. 나도 의식주. 아 좋아. 아주 질문 좋아. 아. 당신이 남자라면 연애할 때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타입이다.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인 같은 남편이 될 확률이 높다.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 아주 좋아. 맞네 이게 적중률이 높네. 이게 99 맞아. 확실히. 아니 100%야. 아 100%네. 아니 100%야.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약속된 장소로 나왔는데 상대가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늦는다. 어떻게 할까? 와 나 진짜 못 참겠네. A.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B.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를 만난다. C. 분하고 괘씸해서 다시는 안 만나야지 생각하며 간다. D.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연락해서 이유를 물어본다. 거의 B지. 넌 B야? 어. 난 뭘까? D. 어. B.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애를 즐긴다. 오. 바람을 피우더라도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는 당신. 오, 이런 걸 말해? 깔끔한 이성 관계를 유지한다. 아. 때문에 상대가 한눈 파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데 이런 이해심이 오히려 사람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오. 아 아주 난 이거 이 책 마음에 들어. 아, 그래? D. 당신은 바람기와 거리가 먼 결벽증 타입이다. 자기만의 룰을 정해 철저히 지키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낀다. 때문에 애인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성격은 사랑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약점이다. 아~ 얼마나 좋아. 야 얼마나 좋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순정파. 그렇지.
관심 있거나 좋아하시는 너가 분. 여기서는 약간 0.1%에 네, 해당되는 것 같아. 내가? 어. 왜? 몰라. 다 맞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뭔 소리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19번데. 뭐를요? 바람을 피고. 피지 마라, 홍빈아. 아니, 내가 기분에 따라서 틀어줬잖아. 딱 지네. 이해해주지 마. 바람 피는 여자. 오! 오, 잠깐만. 너무 높아졌어. 아, 숨 못 쉬겠어. 아, 됐다. 뭐야? 고산병이야. 고산병이 벌써. 와, 진짜다. 우리가 이거하고 떠드는 사이에 엄청 왔을걸? 장난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야, 진짜로 다 온 것 같아? 일단 무서워. 이 경사가 너무 무서워. 경사가 진짜 다 왔다. 오. 야, 우리 거, 진짜 오래 떠들었나 보네. 30분. 도착했습니다. 와, 엄청 예뻐. 미쳤나봐. 우와. 우와, 대박. 소름. 뭐야? 이거 무슨 강이야? 이거 다 남한강 아니야? 어, 진짜 예쁘다. 야, 무슨 그 약간 제주도에서 위에 밑에 봤을 때, 위에서 밑에 봤을 때. 그 영화 그 대동여의도 같은 거. 괜히 무서워. 오, 대박. 우리가 여기 아니야? 백운산. 응.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 뒤에 있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늘 이렇게 산 사진을 많이 찍고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예쁘다. 하다. 야, 쫓을까 보자, 쫓아. 레일이 매진되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섬 맞네. 섬이라 해야겠네. 맞지? 응. 맞는 듯. 다리를 건너서. 다리 봐봐. 우와, 잘 보여. 나도 보여줘. 나도 볼래. 소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양식 관찰하는 거 대박인데? 여기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 응. 이 각도는 우리가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야, 눈 안 보여. 보여. 잠깐만. 카메라가 안 보여. 나 눈 못 뜨겠다. 무서워. 야, 이쪽 와봐. 아, 나 눈 좀 뜨고 싶어. 나 눈 안 뜨고. 겁나 멀리가. 찍혔어? 찍히게 찍혔어. 내 사진을 찍고 싶은 거 못 찾다. 이게 뭐 지금 좀 괜찮다. 너 정말 사진 못 찍는구나. 맞아. 딱히 약간 화보 같은 거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셀카나 이런 거는 절대 못 찍겠어. 셀카 찍을 때마다 아. 내가 카메라 든다고 너 고개를 들면 어떡해. 미쳐 부를 것 같아. 고개를 딱 숙이라고. 고개 숙여? 나 셀카 잘 찍게 해줄게. 호호호. 던진가? 힙합 던진. 내가 너를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 내가 맞춰줄게. 그래 봐. 아, 잘 나왔어. 진짜 그림 같다. 약간 게임 그래픽 같지 않아? 실사 패치. 사실적이지 못해. 게임인데 실사 패치 해가지고. 너무 예뻐. 바람 좀 쐴래. 아. 더 시원해. 어차피 내려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럴 것 같아. 아, 사람이 느긋해지네. 여유롭구만. 선크림 좀 바르고 올걸.
탄다. 안 발랐냐? 타는 게 느껴진다. 야, 벌써 올해가 끝날 두 달 남았어. 두 달. 25살이야. 이제 중반이야. 아, 말이 안 돼. 나는 형들이 아직도 아직까지도 날 19살로 한다니까. 그때 데뷔를 해서? 어. 차아, 넌 안 돼. 넌 19살이야. 나도 아직도. 형, 저 24살이에요. 저기가 성인인 게 신기해. 아, 그나저나 자주 만나자 이제. 생각보다 자주 만나. 나는 내 여유 시간의 반은 너야. 그렇게 하지. 내가 이런 여행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행도 그 다 나이가 있잖아. 10대 할 수 있는 거랑 맞아. 20대 할 수 있는 거랑 30대 할 수 있는 거랑. 근데 또 그때마다 느끼는 여행하면서 그게 다를 거 아니야. 젊을 때일수록 액티브한 걸 많이 해야지. 나이 들면 또 나이 들면 낚시하러 다녀. 그래. 야, 좋다. 등산 천천히 하거나. 일단 국내를 점령해보자. 그렇군요. 국내를 다 돌아오는 대한민국 팔도 하나씩 다 갔다 오기. 팔도? 어.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이제 서울 다 해가지고. 전라남도 순천 내가 고향. 어, 순천. 야,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맛집이랑 보여줄 거 다. 알겠네. 좋다. 약속해? 어. 내년에는 가자. 내년 그래. 2000년도에는 이제 연말이 껴있으니 바쁘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활동 끝나고 하면 좀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나 커져버린 그만 제 인생에서 약간 베프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걔랑 뭔가를 처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 논 것처럼 재밌게 놀아서 엄청 좋아요. 추억도 생각나고. 친구들이랑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행을 홍빈이랑 해서 너무 즐거웠고 더욱더 제대로 계획을 하고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둘 다 아직 운전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운전을 많이 연습해서 오고 싶어요. 이제 25 끝나기 전에 내년에 꼭 여행 갑시다. 제가 쨍쨍하다. 내 행복한 기분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 지금 좋은 거야. 아, 그때도 다시 좋았으면 좋겠다. 볼터 가야지.